남편 얼굴에 똥 칠한 기분이 어때? 삼삼해? 투표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당신이에요. 그래, 투표. 좋지. 좋아.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. 뒤통수 쳤어. 솔직히 독서토론 문제 많았어요. 우주 엄마 지적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고요. 틀린 게 없어. 없다고. 2년씩이나 자원봉사한 게 누군데 애들 인성교육을 위해서.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.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인문학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. 너도 나도 금수저뿐인 이 캐슬에서 그렇게라도 당신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. 열등감? 예수 아빠도 수환이 아빠도 다 의사 아들들인데 당신만 세탁소집 아들이라는 열등감이요. 내 말 틀려요? 다시는 서준이 기준이 몰아들지 말아요. 당신 열등감을 채워줄 상대도 아니고 당신 화풀이 대상도 아니에요. 몰라서 이래! 내 꿈이 어떻게 좌절됐는지.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요. 최민혁 씨, 당신 걸핏하면 우리 아버지 들먹이는데 삼성 국회의원인 장인을 누구보다 바란 사람은 당신이었어. 그래야 당신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쉬울 테니까. 그 야망 때문에 선거에 무리하게 개입해놓고 아버지 때문이라고? 말 다 했어? 네.